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감리교회를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께서 또 새벽을 깨워서 우리 함께 예배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가 굉장히 많이 어렵고 또 교회들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우리 감리교회 많은 교회들이 하나가 돼서 함께 기도하는 이런 귀한 모임을 갖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십자가의 메시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는 아주 귀한 물건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홍해를 갈랐던 모세의 지팡이도 있고 또 광야의 길을 인도했던 언약궤도 있었습니다.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 돌판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셨던 아마 그 식탁도 역사 속에 중요한 물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독 십자가만을 기독교의 상징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는 가장 보기 좋은 곳에 십자가를 세웠고 또 예배당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십자가를 다 세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 해봅니다. 왜 십자가일까? 왜냐하면 사실 십자가는 로마 권력을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물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권력에 도전하는 사람들,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채찍으로 때리고 옷을 다 벗기고 그리고 하루 이상을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지면 이렇게 십자가에 죽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로마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십자가는 굉장히 피하고 싶은 물건이고 또 보기 싫은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물건은 다 허용하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십자가만큼 이 교회에 가장 중요한 곳에 세워놓게 하셨습니다. 그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저는 세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여러분, 우리의 죄는 뭐로 알 수 있냐면요, 죄값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는 내가 그 죄를 어떤 것을 통해서 갚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판할 때 당신은 징역 10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의 지은 죄가 감옥에서 10년을 있어야 되는 죄구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죄는 감옥에서 영원히 있어야 되는 죄구나. 그 죄값을 나타내는 것을 가지고 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그 대가를 치를 수 있을 만큼 큰 죄를 진 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 단순하게 달려서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달리시기 전에 조롱을 당하셨고요. 또 채찍으로 많이 맞으셨고요. 옷을 다 벗기셨고요. 또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숨을 쉬실 때마다 그 손과 발의 그 못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아주 비참하게 고난을 당하면서 죽으실 만큼 우리가 그 죄를 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너는 이렇게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만큼
큰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건 뭐냐면 너는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내가 너를 굉장히 사랑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자, 우리도 살다가 보면은 어떤 물건을 갖다가 누구에게 줄 때 네 물건보다도 내가 누구에게 주느냐를 더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고 또 주고 나서도 아깝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궁금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그분은 죄를 지은 게 없는데 또 그분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사람들이 다 봤거든요.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능력도 봤고 또 5천명을 먹이신 능력도 봤고 또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능력도 봤고 그런 수많은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그 십자가를 얼마든지 이기고 내려올 수 있었을 텐데 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죠.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십자가의 두 번째 메시지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고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의 아들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아, 나는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시킨 만큼 하나님은 나를 굉장히 사랑하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너를 최후의 승리자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에 실패의 상징입니다. 절망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예수님을 굉장히 많이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달리실 때 거기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길로 갔습니다. 왜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떠나갔지만 실패한 줄 알았던 예수님, 절망으로 끝난 줄, 죽음으로 끝날 것 같았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 알다시피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사람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최후의 승리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모델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십자가의 메시지는 뭡니까? 내가 너도 최후의 승리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너는 엄청난 죄인이지만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킨 만큼 내가 사랑하는 특별한 사람으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최후의 승리자로 만들어 주겠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교회마다 십자가를 세우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마다 십자가를 세우게 하셔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날까? 왜 우릴까? 내가 도대체 뭘 했길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 했길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뭐 했길래?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특별하게 여기시고 왜 나를 최후의 승리자로 만들어주실까?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길래?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시는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 내가 앞으로 뭘 하려고 생각하고 있길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길래 하나님은 나의 죄를 이렇게 사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킨 만큼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그리고 나를 최후의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론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행동을 보면 그저 십자가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하나님 앞에 사실 떳떳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은 하나님을 위한 계획보다는 나 자신을 위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내 공로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고 우리가 유일하게 이유를 찾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큰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의 삶은 세 가지 우리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첫째는요, 겸손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성경에 보면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다 겸손해졌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기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아, 나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지만 그 일을 하게 된 것은 내 의지도 아니고 내 기대도 아니고 내 희망도 아니라 그것이 나로 하고 그 일을 하게 한 것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 여러분들 아시죠? 얼마나 많은 일을 한 사람입니까? 성경 신약 성경의 거의 반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았고 그것이 은혜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기 일이 더 잘되면 잘될수록 더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으면요 우리 안에 감사함이 넘치게 됩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내가 도대체 뭐 했다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 내가 도대체 앞으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렇게 비참하게 희생시켰을까? 왜 하나님께서 많은 다른 사람들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성실하고 나보다 더 진실한 사람들 놔두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을까? 우리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우리에게는 감사밖에 남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함으로 우리가 소극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으면요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배고플 때도 배부를 때도 궁핍에 처할 때도 풍부할 때도 그가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최후의 승리자가 자기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은 비록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나는 깊이 읽고 마지막 승리자는 자기가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뭘 보고 그렇게 됐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항상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빌립보서를 쓸 때 어디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이라는 게 어떤 데입니까? 언제 나갈지 모르는 곳이 감옥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곳이 감옥입니다. 지금처럼 재판을 하고 몇 년을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죽을지 언제 나갈지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그런 감옥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떤 환경도 사도 바울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몸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 밖을 뛰어넘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메시지를 항상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때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결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메시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은 우리는 늘 겸손하게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두려움에 떨던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어린 소녀가 당신도 저 사람과 같죠? 그랬을 때 막 두려워하면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갖다가 비난하면서 도망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도행전에 가보면 베드로가 공회에 잡혀갔는데 잡혀간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막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당시 공개적인 데서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를 잡아가십시오, 나를 감옥에 가두십시오, 나를 죽이십시오,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는 그렇게 공개적인 데서 복음을 전하고 공회에 잡혀갔을 때 그 공회원들 앞에서도 얼마나 당당했는지 모릅니다. 불과 얼마 전에 그 어린 소녀 앞에서 움츠려들고 바보 같았고 정말 어쩔 줄 몰라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 도대체 그 두 기간 중에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한 가지죠.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만나면서 다시 베드로를 품어주시고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너는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그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베드로를 완전히 바꿔 놓은 거죠.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생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다섯 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세 번 맞고 돌로 맞고 또 막 배가 막 파손돼서 막 일주일을 막 바닷속에 있고 또 강해 위험과 뭐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이런 어마어마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 단 하루도 비껴가지 않고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이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우리는 작은 어려움만 당해도 벌벌벌벌 떨고 그 어려움이 물러나기를 바라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만났지만 그 어려움들보다도 그의 마음의 관심은 뭐였냐면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세울까? 내가 성도들을 어떻게 돌볼까?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이거에 대한 염려가 그를 짓눌렀다는 겁니다. 참 멋있죠?
저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야 나도 한번 저런 사람들처럼 한번 신앙생활 해보고 싶다. 야 나도 한번 저런 사람들처럼 한번 복음 전해보고 싶다. 야 나도 저 사람들처럼 한번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상황에 늘 우리가 치우치고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한번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모든 믿는 자들의 한 번쯤은 가져보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배운 사람이든지 못 배운 사람이든지 부한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바라보고 그 메시지를 마음에 품을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일이고 이게 바울이 우리의 모델이고 베드로가 우리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참 한국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 한국만큼 교회가 많은 데가 없고 한국은 그냥 밤만 되면 막 빨간 십자가로 여기저기 도배를 했다 그래요.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어디를 봐도 고개만 돌려도 자동차를 타고 가도 우리가 항상 수많은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경우에는 그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십자가의 모양만 보면서 아 저 교회는 왜 저런 모양의 십자가를 왜 저런 색깔을 왜 저런 크기를 우리 입장에서만 봤는데 이제 왜 하나님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그 십자가를 왜 우리에게 보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아 맞아 내가 어마어마한 죄인이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희생시킨 만큼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여겨주셨어. 그리고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켰듯이 내 인생도 지금의 이런 초라한 인생 이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멋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거야. 그 하나님의 음성과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꼭 듣고 보시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활시켰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황은 바꿀 수가 없지만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쁨의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은 주의 믿는 자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은 믿음의 영웅을 만드십니다. 저는 원하기는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멋진 계획에 순종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어려울 때 믿음의 영웅으로 우뚝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해 있었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랐는데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무 죄도 없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게 하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우리의 인생도 멋지게 부활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 귀한 믿음 마음에 담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 마음에 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날마다 멋진 인생으로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 따라 살겠습니다. 끝까지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꾼 힘든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 나이다.
아멘. 예, 이제 오늘 귀한 말씀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합해서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기도할 주제는 오늘 주신 말씀 십자가 복음,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은혜 안에 서서 주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감리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구함을 묻는 것은 주신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 복음 앞에 서며 그 은혜와 능력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심령 안에 은혜를 베푸셔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다시금 열어주시어서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러한 죄인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특별한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이끄신 그 은혜를 다시금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 속에 눌려있는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 복음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어서 힘과 용기를 얻어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이 온앤원 연합집회를 통해서 우리 감리교회가 하나 되고 함께하는 교회들이 한마음 되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복음의 은혜로 이 한국교회가 연합하는 역사, 그리고 한국에 있는 우리 모든 민족의 교회들이 회복되어지고 부흥하는 역사를 이루어지시도록 하나님 이 땅을, 이 민족의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의 역사를 다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어서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의 시간, 주님 앞에 이 연합집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집회를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들 심령에 역사하셔서 이 집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연합하고 이 민족의 교회가 연합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서 부흥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시어서 이 땅을 고쳐 주시고 교회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합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에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다시금 심겨지며 새로운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의 아침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드셔서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희의 심령 안에 회복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시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심령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것은 이제 강림절 기간입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도의 씨앗을 심을 때에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이 민족의 다음 세대에 크리스찬 리더를 통하여서 열방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의 시간, 이 강림절에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 교회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심령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앗을 눈물의 기도의 씨앗을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민족 가운데 있는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가 주의 은혜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지혜로운 리더를 일으켜주시고 열방과 세계를 이끌어가는 이 민족의 리더를 이 시대에 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성탄절에 마을 구유에 오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을 섬김으로 이 땅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함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 땅을 새롭게 하며 하나되게 하며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도우셔서 이 땅이 복음으로 통일되며 하나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어려움의 때를 지나고 이 땅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이 땅의 바이러스가 완전히 멸절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새 아침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